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무오디오 마이크로 시리즈 쭉쭉 가보겠습니다. 얘는 루퍼2, 루퍼 페달이에요. 네, 무어가, 루퍼가 유독 조금 많이 눈에 띄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사용하기 되게 쉽고, 그래서 무어 루퍼는 좀 가지고 놀고 싶은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 자,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깨끗한 퓨어 화이트예요. 네, 여기 톨그 스위치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뱅크 느낌인 것 같죠? 네, 1, 2, 3. 그리고 레벨, 그리고 트리솔드 노브가 있고요. 여기에 슬롯이 1부터 16개가 있네요. 아, 루퍼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그 뱅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R, B 해서 레드랑 해서 오프랑 온이 되어 있네요. 오토 레코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V 어댑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게 재볼게요. 160g. 그쵸? 무어의 마이크로 시리즈는 160g입니다.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게요, 루퍼입니다. 무어 오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루퍼2인데 네. 루퍼1도 했었대 우리가. 2015년에 했다고. 와, 진짜 그 1과 2의 뭐 다른 점이다. 1은 진짜 그냥 그 초창기에 그냥 루퍼. 나왔던 루퍼였어요. 아무것도 안 돼. 레코딩 되고 더빙 되네. 근데 얘는요, 지금 뱅크와 슬롯만 해도 엄청나요. 3개의 뱅크와 그 안에 16개의 슬롯이 들어있어요. 네, 이거 다 자기만의 루퍼로 아이디어를 계속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처음에 네. 우리 버즈비 사장님이 네. 그 보스에서 나온 거 있죠. 루프 스테이션. 네, 빨간 거. 네, 네. 그걸 주면서 다음 주에 이거 할 테니까 연구를 해오래.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 루프 어렵죠.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사실 저희 처음에 네. 루프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루프 그냥 그게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그거 좀 제발 좀 안 쓰면 안 되나? 왜냐면 타이밍도 저희가 맞춰야 되고 루퍼 네. 그때는 막 생소하고 또 이렇게 두 번 밟으면 꺼지는데 그때 딱 안 꺼져. 맞아요. 되게 박자 맞추기 힘들고 뭐가 조잡하고 또 그 보스 어려운 거 알죠? 지네만의 언어로 써놓고. 걔네 또 암호 쓰잖아요. 그거 미치겠는데 네. 루퍼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를 그럼 내가 2015년에 안 거예요. 네. 얘 때문에. 무어. 네, 무어 때문에. 무어가 거의 시초였을 거예요. 네. 거의 뭐. 아니 이렇게 간단해? 녹음, 플레이, 더빙, 그리고 스탑, 그리고 딜리트 언두 리드까지. 이게 거의 이 풋스위치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무어야라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심플하면서도 그래서 무어 오디오의 그 모든 악기랑 멀티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이 무어만의 루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한번 확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레벨이 있고요. 여기 트리솔드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솔드가 값이 왜 있냐면 여기 오토 레코딩을 할 때 그 값의 그 임계값이 넘어가야. 그건 좀 낮춰놔야 되겠네요. 지금 이하로. 예. 네. 이제 연주를 하면서 우리 네.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꺼져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누르면요.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면은 오토 레코딩이 오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하면 파란색 깜빡이면 오토 레코딩이 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치면 치기 시작하면 녹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녹음을 누를 테니까 네. 아무 때나 들어가세요. 예. 한번 더
두 번 클릭하면 이제 스톱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다른 슬롯에다가 얘를 2번 슬롯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요? 이번에는 그냥 레드예요. 레드. 그러니까 출발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네. 제가 누르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하, 쓰리. 자, 원, 투, 쓰리, 포.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로 넘어가면 아까 했던 게 정신없는 2분으로 넘어가면 아까 했던 우리가 했던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아이디어나 뭔가 생각이 났을 때 이 슬롯에 저장 범위가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세이브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레코더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플레이가 된 상태에서 한 번만 누르면 언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리두. 그리고 두 번 누르면 꺼지고 이 상태에서 꾹 누르면 모든 게 다 제거. 네. 자, 이렇게 되게 간단한 풋스위치 하나로 지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오토 레코딩의 효과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레코딩이 되고 파란불은 플레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 네, 오버더빙 할 때도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오버더빙을 하시면 네,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좀 그 딱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 템포가 어긋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고 되게 잘 맞아요. 이거 딱 네. 이렇게 딱 끊고 뭔가 우리 바이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 10년째 루퍼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맞은 적이 한 10번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 드럼이 들어 있으면 돼. 드러머 2랑 루퍼 2랑 그래. 합친 거가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것도 있는데 뭐에? 있어. 드럼 머신 드럼 루퍼.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있어요. 근데 자꾸 만드는 거야, 뭐. 있는 걸 자꾸 막 있는 기능도 빼가면서 만들어 왜? 왜냐 그 퓨어한 기능만 좋아하시는 또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모르죠. 또 입맛에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슬롯에 자기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초소형 미니 마이크로 버전의 루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다니기 힘치고요.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러머 2랑 합쳐주십시오. 합방 해주십시오. 내 머릿속에 클라우드 오케이. 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몇 대? 몇? 7.5! 7! 네! 자, 얘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 그 저장 공간만 맞아. 확실하게 나는 이 모든 거를 저장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완전 확 드러나는 루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저장소로는 네, 확실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페달입니다. 자, 오늘 무어 오디오 루퍼 2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짜파게티? 아니, 썬데이 기타! 안녕! 재밌는데?